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훌러가는 이 신민후로 찾아갔다가 왕크한테 감금되었었는데요. 이 왕크는 신민후 군사령관인 왕펑팅이 외동아들이었으니 그 지역이 왕자처럼 자랐다고 합니다. 그러한 놈한테 잡혀서 이 3일 이내로 100은 2천냥을 안 내놓으면 이 훌러가를 관아에다가 보낸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럼 짱조리는 어떻게 그 훌러가가 죽으러 관아로 옮겨지는 걸 보고만 있겠습니까? 하여 그는 자신이 아지트로 달려가서 이 백은 이천냥이 은표를 챙기고는 혼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. 그러자 그러한 짱조리는 칭롱과 훈롱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. 저 큰형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? 저희가 곁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요. 라고 하면서 따라 나서는 거였었는데요. 하지만 짱조리는 아니다 아야. 내 놀러 가는데 지키긴 뭘 지켜. 요즘 다들 오랜만에 가지는 휴가잖니. 너희들도 어디 가서 이 여자 궁둥이나 어루만지면서 어? 다들 푹 쉬거라. 휴가가 끝나면 또 큰 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이다. 네, 이 짱조리는 말입니다. 요번 일을 너무나도 쉽게 봤었는데요. 왕크가 백은 이천냥을 내놓으라는 거니까 이 돈을 주고 그냥 후로가를 빼오면 끝난 줄 알았었는데요. 짱조린한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일도 아니었으니 말입니다. 온 한 해 동안 이 부하놈들이 올리뛰고 내리뛰면서 고생했는데 은덕설에 다들 푹 쉬라고 휴가를 준 거였었는데요. 특히 탕할 후는 이 댄쫑타이로 찾아가서 그의 새 신부인 댄따야토와 이 뜨끈뜨끈한 사랑을 나누러 떠났었는데요. 하여 짱조리는 이 후라오가의 조카인 후밍만 데리고 기라내를 하게 하고 신민후로 출발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짱조리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. 요번에 이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일정이 그의 생애에서 제일 치명적인 위기를 안겨주게 될 사실을요. 짱조리니 지금 흥얼흥얼 거리면서 가고 있는 곳은 범이 아가리였었는데요. 이 왕크의 저택에 도착한 짱조리는 이 말을 잘 매놓고 또한 이 허리 뒤춤의 권총들을 밖에서 볼 때 티 안 나게 정리를 잘 해놓는데요. 그리고는 후밍을 앞세우고 이 당당하게 그 왕크의 집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. 어? 후밍이 왔니? 그래, 돈은? 이 안에 척 앉아서 해바라기를 까고 있던 왕크는 후밍을 단번에 알아보고 말을 거는데요. 그러자 후밍은 예 어르신 2천냥이라 하여서 겨우 얻어왔습니다요. 뭐? 그러자 왕크는 하하하 요 놈들 봐라 요거 니네 돈이 꽤 있는 놈들이었네. 야 요거 내가 너무 적게 불렀나? 한 5천냥을 부를 걸 그랬나? 하면서 히히닥닥 거리는데요. 그러면서 왕크는 이 후밍 곁에 짱조리를 보게 되는데요. 이놈 뭐지? 저놈 키는 별로 안 큰데 이 눈빛이 아주 이글이글하구만.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자리를 잡고 척 앉는데 그 자세 또한 아주 꼿꼿하고 태산처럼 듬직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왕크는 어이 저 니가 데려온 놈은 뭐 하는 놈이야? 라고 후밍한테 묻는데요. 그러자 후밍 아 네 저랑 함께 우리 어르신을 모시는 그냥 사람입니다. 여기 2천냥이 백은 은표입니다.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. 왕크는 은표를 보자 해벌레해 하면서 더 이상 짱조린한테 신경을 안 쓰는데요. 오호 전국은행에서 통용할 수 있는 백은 은표라 니네 했다. 야들아 그 영감탱이를 풀어줘라. 우리 또 말하면 말한 대로 하지 아이 그러니. 이 한참을 지나자 이 망신창리가 된 후라오가가 푸시시해서 들어오는데요. 이 후라오가는 너무나도 얻어쳐 맞아서 한쪽 눈은 뜨지도 못했고 입도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러한 이 한쪽 눈을 겨우 뜨면서 짱조리는 본 후라오가는 너무나도 놀라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는데요. 아이고 이 늑다리를 위하여 이 짱대장님이 친히 이곳에까지 오다니요. 여기가 어딥니까? 얼마 전에 바로 이곳에 쌍캥 양항에서 일본놈 35명을 몰살시켜버리는데 말입니다. 아직까지도 관아에서는 그 범인들을 잡겠다고 난리 났는데 그러한 대난리를 친 마적대의 대가리가 친히 혼자서 찾아오다니요. 후라오가는 이 눈물까지 찔끔 나오려 했지만 겨우 참으면서 그 왕크한테 꾸벅 인사를 하고 떠나는데요. 그러자 왕크는 그래요 이번에 돈 2천냥을 내놓으니까 내 그냥 보내는 건데 근데 영감 다음번에 노름할 때는 장난치지 말라 알았니? 응? 어떻게 이번에 잘못한 게 아니니? 네 이 왕크 이놈은 지가 힘을 가졌다고 별아별 구실을 막 갖다 대는데요. 하지만 이러한 더러운 똥은 한시라도 빨리 피해야 상책이겠죠. 후로가는 냉큼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꾸벅꾸벅 인사를 한 뒤에 이 짱조린과 함께 밖으로 나가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이 왕
앵커의 한 부하가 들어오더니 무심코 짱조리는 한번 힐끔 쳐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부하놈은 어이 잠깐만 거기 세명 다들 개 섞어라 라고 소리 지르는데요. 그러자 짱졸리 일당은 바짝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. 이거는 뭐 서서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박차고 나가야 되나가 문제였었는데요. 하지만 이때 금방 들어오던 그 부하놈은 대뜸 누만으로 막 달려가더니 그 왕크의 귀속이 되고 쏙닥쏙닥 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? 마적대? 확실하야? 왕커가 깜짝 놀라 묻자 그 부하놈은 대가리를 끄덕끄덕 거리는데요. 하지만 그 모든 얘기는 잠깐 멈췄던 짱조린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. 이 일이 잘못되었음을 느낀 짱조린은 다른 두 명을 데리고 재빨리 밖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. 야야 그 밖에 세 명 다시 들어오나 확인하겠다. 왕커가 소리 질렀지만 이 짱조린은 못 들은 것처럼 하면서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는 거였었는데요. 그러자 왕커의 약사 빠른 부하놈이 이 부랴부랴 달려가더니 그 짱조린이 어깨를 뒤로 확 잡아당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말입니다. 짱조린은 이 획 돌아서면서 옆구리에 권총을 빼들더니 그놈이 가슴에 대고 땅 하고 쏘는데요. 이미 총소리가 났으니 이 군사시설을 곧게 나갈 수는 없겠죠. 그러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짱조린은 비상대책이 확 떠오르는데요. 짱조린은 이 나가기를 포기하고서 다시 왕크의 룸으로 들어가면서 또 나머지 두 보초병을 땅땅 하고 쏴서 죽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왕크는 그냥 이렇게 구경만 했을까요? 네, 이 물러터진 군사사령관이 외동 아드님은 글쎄 총을 쏠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.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하며 온실 속이 화초처럼 키웠으니 어련하시겠나요? 짱조리는 대뜸 그러한 왕크의 모가지를 뒤에서 꽉 잡고는 인질로 삼는데요. 그러자 이때 이 밖에서는 총소리를 들은 수십 명의 청나라 관군들이 우르르 하고 들어오는 거였답니다. 야야 다들 꼼짝 말라. 그 누가 꼼짝하면 너네 장관이 외동 아들이 대가리가 터진다 알아들었니? 사실 이 군사들은 다들 왕크의 부하들이었으니 그 왕크의 중요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. 하여 모두 다 직소리도 못 내고는 서로 눈치만 살폈다고 합니다. 근데 뭐 멀뚱멀뚱해서 있니? 다들 무기 내려란 말다 이놈들아. 짱조린이 호통치자 이 청나라 관군들은 찔 얼어서 소총들을 내려놓는 거였었는데요. 자 영감님 조카를 데리고 어서 이곳을 먼저 드세요. 빨리요. 짱조리는 먼저 후로가와 후밍을 먼저 보내려고 하는데요. 어차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걸 다 알고 있었던 후로가와 후밍은 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말 한 피를 잡아타고 도망쳤다고 합니다.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짱조리만 이 포위를 뚫고 도망치면 되겠죠. 야야 다들 납작 엎드려라. 아니면 이 왕크의 시신을 수습할 준비나 해라 이것들아. 네 그 시기 청나라 군사들은 다들 물러터져 갖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데요. 아니면 어떻게 36만이 대군을 갖고 6만 명의 일본 놈들한테 무참히 집합할 수 있겠습니까? 관군 놈들이 납작 엎드리자 이 짱조리는 계속해서 왕커를 인질로 잡으면서 뒤로 도망을 치는데요. 만약에 이때요 그냥 이렇게만 진행되었다면 이 짱조리는 도망칠 수도 있었겠는데요. 하지만 갑자기 다른 놈들이 불쑥 나타나는 거였었는데요. 네 그것은 바로 신민후 관아의 20명의 포졸들이었다고 합니다.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이 왕펑팅의 군대와 신민후의 관아는 완전 다른 기관입니다. 지금으로 치면 이 전업 군대와 지방 경찰들이 다른 것과 같은 거죠. 왕커 이놈은 멀리 있는 관아 놈들을 먼저 보고는 살아보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요. 마적대다! 여기 마적대가 있다! 마적대 대가리가 사람 잡는다! 라고요. 뭐? 그러자 이 짱조리는 욱해 나는데요. 너희놈 달린 주둥아리라고 함부로 놀려대고 있어? 너 주둥아리를 닥치지 못할까? 이 짱조리는 그 왕커를 째째거리지 못하게 이 대가리를 벽에다 대고 뚜앙뚜앙 하고 두 방을 다 새기게 되는데요. 만약 보통 사람이었다면 좀 유잉해지거나 기껏해야 기절하겠죠. 하지만 이 화초병에서 고의 자란 왕커는 그만 머리가 툭 터져서 즉사했다고 합니다. 말로는 그때 이 머리가 절반이 터져서 없어졌다고 하는데요. 그러자 짱조린도 당황해 하는데요. 이놈 대가리는 뭐 종리장으로 만들어졌나? 뭐가 이리 흐물흐물하지? 라고요.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었고 이 관아의 20명의 포졸들을 짱조리는 그대로 쫙 일워싸서 포위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짱조리는 아이고 나 짱조린 요번 생은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되게 되는데요. 깜짝 말라 너희놈 이거 뭐하는 놈인데? 에? 뭔데 저 신민후의 군부에서 혼자서 날아다니고 있는 건데? 자 어디 보자.
이 버절들은 그 짱조린한테서 권총 두 자루를 찾아내게 되었답니다. 야하, 이놈 봐라. 쌍권총을 갖고 다니네? 근데 이건 또 무슨 권총이야? 이거 우리 관아에서도 구경도 못 해본 권총인데? 이놈 이거 웬만한 마적놈이 아니다. 무조건 어느 대마적구리 대가리일 거다 이놈이. 야들아, 이놈을 잘 묶어서 데려가. 그렇게 짱조리는 이 신민후 군부한테는 안 잡히고 신민후의 경찰서 역할인 관아에 잡히게 되는데요. 그야말로 이 불행 중 다행이겠죠. 만약에 이때 신민후 군부에 잡혔더라면 그 외동아들을 잃은 왕펑팅이 가만 놔둘 리 있겠습니까? 무조건 짱조린이 그 사지를 뜯어버려서 죽여버릴 텐데 말입니다. 하지만 그래도 짱조린은 이 관아에 잡혀 있으면서도 편하지만은 못했었는데요. 그 시절에 관아에서는 처음 들어오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온갖 고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. 근데 또 보통놈도 아니고 이 시퍼런 대낮에 네 명이 목숨을 앗아가고 마적대 대가릴 가능성이 있는 놈이라뇨. 그 짱조린은 더더욱 심하게 조쳐서 이 입을 열어 큰 공을 세우려는 속셈인데요. 짱조린은 그 안에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하였다고 합니다. 사진에서의 짱조린 얼굴은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그의 온몸은 이 상처 자국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. 그 상처 자국들은 거의 다 이때 고문받은 흔적들이었었는데요. 네, 그때 중국의 고문 방식은 38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. 뭐 입에 담기도 공포스러운 여러가지 방식이 다 있었는데요. 하지만 짱조린 이 지독한 놈은 입도 뻥긋 안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죽은 왕커 쪽은 어떠했을까요? 그의 부친인 신민후 군사령관인 왕펑팅은 이 아들 얘기를 듣자 그냥 기절할 뻔했다는데요. 이놈은 와이프가 3명이었지만 이 애라고는 달랑 이 왕커 하나뿐이었으니까 말입니다. 왕펑팅은 즉시 수백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달려가는데요. 그러자 네, 그 왕커의 죽은 꼬라지는 볼품없기가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. 그 왕커의 대가리는 흡사 깨진 수박통 마냥 툭 터져 있었다고 하는데요. 그러자 왕펑팅은 뭐 체면이고 뭐고 없이 땅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어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그럼 놈은 어디 갔니? 어? 왕커를 이렇게 만든 그놈은 어디 갔니? 왕펑팅은 거의 미쳐서 날뛰는데요. 이 밑에 군관들을 데리고 이 신민후 관아로 박차고 들어갔다고 합니다. 하지만 짱조린 이놈은 이미 상처투성이로 되어서 겨우 버텨내고 있었는데요. 너희놈! 왕펑팅은 손에 항상 쥐고 다니던 말채찍을 빼드는데요. 그러더니 그 날카로운 말채찍을 짱조린을 향하여 짱짱짱 하고 내리까기 시작하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짱조린이 온몸은 또 말채찍에 의하여 너덜너덜해지는데요. 이 짱조린은 급기야 정신까지 잃고서 쓰러졌다고 합니다. 네, 이 후로가를 위하여 대체 지금 뭔 죽을 고생이죠? 야야, 저놈 깨워봐라 저놈. 내 저놈이 몸이 그냥 갈기갈기 다 찢어질 때까지 내 이 채찍질을 날리는 걸 봐라 이놈들아. 왕펑팅은 그대도 분에 차지 않아서 채찍질을 멈출 줄은 모르는데요. 하지만 이때 저기요, 왕펑팅 어르신,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. 여기 뭐 군부의 군령도 아니고 사령관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. 그러자 뭐야, 어나야 감히. 왕펑팅이 그쪽으로 바라보자 네, 그것은 이 신민후 관아에서 제일 높은 정윈이었다고 합니다. 신민후에서 문관들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정윈이고 이 무관들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왕펑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둘은 항상 라이벌로서 서로 누르지 못해서 안달난 사이라고 하는데요. 이 왕펑팅은 정윈아, 이놈이 내 아들 왕커를 죽였다. 근데도 내 이놈 처리하면 아이 되니? 라고 묻는데요. 그러자 정윈은 왕사령관님, 이런 거는 우리 쪽 관할입니다. 그 알만큼 다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나? 라고 정윈은 인상을 쓰는 거였었는데요. 사실 신민후에서 이 둘이 영향력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기에 왕펑팅도 막하지는 못하였었는데요. 그러자 왕펑팅은 어쩔 수 없이 야, 이놈이 네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. 그러니 어떻게 이 무조건 사형인 건 확실하겠지. 만약에 이놈이 사형이 아니라면 그때는 내 모든 걸 다 걸고 니놈이 옷부터 벗기겠다. 알아들었니? 라고 윽박 지르는 거였었는데요. 그러자 정윈은 하하하하 당연한 거죠. 그 방면에 대해서는 걱정 부드러 매소. 얘기가 이렇게까지 나오자 이 왕펑팅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떠날 수밖에는 없었는데요. 그러면 이 짱조리는 정윈한테 또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。